사업으로 바빠진 저희 대신에 새 아이의 교육과 케어를 맡아준 남편 덕에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전 오롯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지만 재규가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고? 이번에 고1로 올라가면서 좀 많이 좋지 않나 봐. 난 엄마라는 사람이 일한답시고 애 신경도 못 써주고. 그럼 어떡하지? 이 교우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참에 재규랑 아이 셋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건 어때? 유학. 재규가 나한테 저번에 슬쩍 유학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 대학을 미국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 유학비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호텔 사업도 해야 하고 이 따라 나가는 건 내가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남편의 생각과 달리 엄마의 동행을 원했던 큰아이의 뜻에 따라 제가 아이들과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땐 미처 몰랐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리게 될 거라는 것. 지금 남편이 한국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기러기 아빠. 애들은 천국이래. 학교 끝나고 운동한다고 잠깐 집 앞에 나갔어. 당신은 아침 또 부실하게 먹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다 맛없더라고. 나보다 당신이 고생이지. 한참 먹성 좋은 애들 삼세끼 챙겨 먹으려면 정신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렇긴 해. 돌면 밥, 돌면 밥. 덕분에 이렇게 요리 실력도 늘고 라이드하느라 운전 실력도 늘고 한국에서 사업하느라 못해본 뭐 육아, 살림 호되게 하고 있어. 호텔 일은 잘 돼가? 처음엔 좀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뭐 익숙해졌어. 뭐 당분간은 뭐 당신이랑 애들 못 보고 그냥 일하는 재미로 살아야지 뭐. 성적도 잘 나오고. 그렇게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된 전 기러기 생활로 외로울 남편이 걱정되었고 어머나. 그 순간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밥 잘 챙겨 먹어. 나중에 아프지 말고. 일부러 저래. 당신 몸을 왜 배를 꾸고 그래? 아니 뽀삐가 자꾸만 게 다리에 달라붙어서. 에이 뽀삐 저리 가. 야옹. 어머 미쳤어. 이건 작정을 한 건데 완전히. 무슨 고양이 소리야. TV 소리야. 여보 나 이제 출근해야겠다. 아 그럼 오늘도 수고해. 순간 뭔가 찜찜했지만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넘겼고 곧바로 알게 되었죠. 그것은 아주 작은 도발의 시작이었다는 것.